명분 축적 시간 보름이면 창당한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회동한 장면부터 보시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물밑대화를 하시라. 이 전 총리께서 판단을 예고하시고 이러고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 어려운 국면이잖아. 같이 함께 돌파를 하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당 분열을 가속시키는 강성 지지자를 더 적극적으로 자제시켜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필요하면 더 조치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화답을 한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삼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와 문제의식을 공감한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최근 정세균 전 총리 이야기도 함께 나왔어요. 뭐 부역자가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보도가 되고도 있었는데 자, 강성 지지층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이 변화할 건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며 신당 창당을 재확인했습니다. 새해 초에 말씀드리겠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 한다. 신당 창당 공식화는 과장된 해석이다. 속도 조절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신당 과장된 해석 발언은 명분 축전용이다. 만 명 모아놨고 보름이면 창당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네. 김부겸 총리와 이낙연, 이재명 대표가 만났는데 이게 뭔가 또 뚜렷한 뭐 합의사항이랄까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김부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을 좀 많이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뭐 이낙연 전 대표랄지 비명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이렉트로 바로 고안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당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가면 이제 당에는 굉장히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이제 막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한번 만나봐라.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통합이나 단결을 강조하면서 만나서 악수하고 어떤 사진 찍고 그래서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싶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당이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특히 통합 비대위를 꾸려서 공천을 좀 공정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퇴를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 때문에 서로의 생각도 다르고 어떤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제 당의 원로라고 하면 이제 김부겸 전 의원, 예. 정세균 전 총리 다 총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이 이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 만나서 당의 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친명이랄지 강선 지지층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전달을 했어야 하죠. 그런데 당이 지금 막판에 왔고 총선 막바지 왔고 당이 지금 4분 5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뭐 저런 얘기 해봤자 이미 다 엎지르는 물 아니에요. 이걸 주워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의 우려는 굉장히 뭐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현재의 당에 있어서 어떤 이것을 시의성을 지났다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